겉핥기로 알던 지식과도 모르던 사건들 때문에 뭐랄까 아까 재미를 말하기는 뭐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. 그 상황과 말이 속도가 붙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잘 보여주는 시나리오였고 전반부는 그렇게 속도감과 이것이 실화임에 웃긴 그런 상황들 실수가 터져나오고 참담한 그런 것들 때문에 재밌게 봤다면 이제 후반부는 조금 더 지금 우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고 좀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. 3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내 또래도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